육체파 여배우로서 인기 높았던 마릴린 몬로 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남성들을 뇌살시킬 것만 같은 매력적인 육체미와 더불어 어딘가 애틋한 느낌을 주던 마릴린 몬로 양의 생전의 모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특히 6.25 동란 때에는 멀리 우리나라에도 찾아와 유엔군을 우임원하고 찬바람 몰아치는 고지에서 정의의 용사들에게 훈훈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1952년엔 선풍적인 인기 속에서 영화 잡지 인기상을 받았는데 Mrs. Thomas, it's a great thrill, and I'm very appreciative to everyone who's made this possible. 기쁨에 넘쳐 소감을 말하는 몬로 양의 고운 목소리가 다시 그리워집니다. 이같이 몬로 양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Chinese Theater에서의 파티에서 영원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라고까지 호평을 받았을 때엔 친우 제인 러셀 양도 옆에 있었습니다.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길을 비롯해 많은 영화에서 몬로 양은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어 그 관록이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 디 마지오 씨와의 로맨스가 무르익어 야구팬과 영화팬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후에 이들은 이혼했지만 그들은 영원한 포스로 지냈다고 합니다. 7년 만에 외출에 출연했을 때에는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극작가 아서 밀러 씨와의 결혼, 그리고 런던의 신혼여행. 그러나 결혼의 행복은 없었던지 머지않아 이 결혼 생활도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와일더 감독이 마릴린 몬로는 천성적인 스타로서 아마 그 누구도 그를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듯이 스타로서 성공했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금발의 미인 마릴린 몬로 양. 그는 말없이 홀로 영원의 길을 걸어가 버렸습니다.